우리 아버지 외가 변호사. 기자, 우리 엄마 사돈의 탈출. 우와. 들어와. 인간은 왜 이렇게 답이 없어? 한시가 바빠 죽겠네, 진짜. 자들의 면접 있어. 여인? 천충기를 털자. 방한주가 아니라 천충기? 응. 천충기 에디터는 왜요? 뭐야? 그러면 천충기 그 새끼도 이거 뭐 이거 같이 알고 그 해쳐먹은 거야? 아니 걔는 간땡이가 요만해가지고 그러지 못했을 거고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. 아무 잡음 없이. 아니 오히려 누나 어? 환영받으면서 복귀할 방법 있다니까? 뭐. 내가 뭐 답도 없이 왔겠어? 어? 야 뭐 그게 뭔데 뭐 뭐? 있어 넌 거기 있어. 그러니까 아무튼 있어. 어? 해준다고 하면 알려줄게. 걔 입이 구스 솜털보다 가벼워. 한번 쓱 찌르면 수술 나올걸? 아, 왜 이래? 아니 어신님들까지 나한테 왜 이래? 야, 야. 그냥 다 풀어. 너 걔 방은주 뒷돈 받아먹고 제품 집어넣은 거 너 알고 있었잖아. 뭐래 이 사람들이 진짜. 야 춘규야, 내가 이런 장면 드라마에서 많이 봤거든? 빨리빨리 치고 빠져야 되는 이런 장면에서 질질 끌면 이거 지루해서 못 봐요. 방은주 갑질 안 한 거, 방은주가 뒷돈 받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왔다. 무슨... 같이 먹었네 이 새끼. 그래서 실력도 없는 방은주한테 프로젝트 주고 로켓 빼주고. 아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. 나도 엊그제 알았다니까. 뭐야? 형법 제32조 제1항.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벌한다. 범죄를 저질렀을 때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가 방조죄에 포함된다. 그렇다는데? 너 그거 다 알고 일준 거 아니야? 어떡하냐? 네, 그 알고 그런 거는 아니고.